샌디에고에 도착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시간 반 걸렸고요. 약간 제주도 느낌 나지 않아요? 이렇게 밖에 막 야자수 있고. 신기하다. 진짜 딱 휴양지 느낌이 나요. 전 바다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샌디에고에서는 이렇게 휴양지가 메인이다 보니까 바다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여행지로 샌디에고에 왔습니다. 짠,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바다 앞에 있는 호스텔이거든요? 되게 자유로운 영혼의 호스텔이에요. 저는 막 후기 많이 안 읽고 요거 보고 예약했거든요? 여기 보실래요? 짠! 호스텔 바로 앞에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블랭켓 가지고 나가가지고 수영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 너무 귀엽죠, 여러분? 여기서도 놀 수 있고 여기 사람들도 있고 너무 귀엽죠, 여러분? 근데 여기가 위생이 그렇게 좋지가 않대요. 그리고 맨날 1시까지 파티가 있대요. 그래서 나 오다가 리뷰로 보아가지고 좀 지금 당황스러운데 여기 진짜 귀여운 애도 있어. 엥, 귀여워. 이름이 런이래요. 하이. 근데 얘가 좀 싸놨다고 알아서 만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양이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짠, 여기 밖에 나오면 바로 바다. 미쳤죠, 여러분? 와, 미쳤어. 그래서 여기 앞에서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고 여기가 호스텔이랑 연결된 공간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놀 수 있어. 피크닉을 나왔습니다. 바리바리 싸들고 나왔어. 일단 이거 샌프란에서부터 읽었던 거 책 가지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있어. 지퍼백인데 여기에는 이제 귀중품 같은 거 담았고, 원래는 이렇게 과일 같은 거 해먹는 거래요. 그래서 포도 씻어서 나왔어요. 너무 귀엽죠? 어머, 나 핸드폰 안 가져갔네? 미쳤어. 어떡해. 오, 차가워. 오, 차갑다. 어, 여기 못 들어가겠는데? 너무 차가워. 아, 차가워. 와, 와, 겁나 차갑다. 아, 여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다들? 아, 너무 추워요. 와, 근데 여기 뷰 끝장나죠, 여러분? 아니, 못 들어가겠어. 아, 저는 진짜 들어가려고 왔거든요. 어, 근데 너무 추워. 여기가 서퍼들이 많이 다니는 바다여가지고 조금 파도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와, 나 못 들어가겠어. 와, 너무 추워. 와, 와, 파도가 진짜 장난 아니죠. 아, 이래서 서퍼들이 옷을 입고 하는구나. 아, 진짜 차가워요. 와, 내가 여태까지 다녀본 바다 중에 제일 차가운 것 같아요. 너무 멋져요, 근데.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콜라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미국 음식 먹을 때는 콜라 없으면 너무 니글니글하더라고요. 완전 맛있다. 여기 호스텔이 약간 다 같이 노는 듯한 분위기거든요. 어저께 밥 먹는데 자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 걸고 그래서 간만에 진짜 혼자 있고 싶었어요. 호스텔에 있는 친구들이랑 함께 마켓에 왔어요. 와, 여기 진짜 큰 마켓이구나. Not sure. Now like she pulled up her YouTube and I was like, "Whoa, millions like James Charles has nothing on her." So, we could be in the video and get famous. You have a nose ring. 여기가 노스링인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코에 뚫은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경하고 있어요. Because it's only for nose rings. Yeah, I love it. Yeah. 같이 온 친구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지금 찾으러다니고 있어요. 시장 되게 재밌어요. 나 너무 배고파. 밥 먹고 싶어. 이렇게 혼자 다니면서 먹고 싶을 때 먹고 쉬고 싶을 때 쉬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나오면 이제 이거 맞춰야 되잖아요. 쉽지 않아. 같이 와서 재밌지만 쉽지 않다. 일단 섰습니다. 어느 나라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 드디어 내 차례. 너무 배고파. 안녕. 하이, 안녕. 여기 강아지 반. Hi, can I get a over rice? Yeah.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해변가로 가고 있습니다. And, oh my god. 여러분, 노을 색깔 봐요, 진짜. 완전 비현실적이죠. 대박 이뻐. The color is so amazing.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 맛있어요. I couldn't. I could wear it out. She's tired. She's tired.
오늘은 아침 운동을 가고 있고요. 여기 동네가 되게 이뻐요. 그래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오늘 아침 운동은? 운동할 때는 저기에요. 이런 휴양지에 오면 아웃도어 요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웃도어 요가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샌디에고는 클래스패스를 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되게 어렵게 찾았어요. 릴프 요가 스튜디오. 여기가 약간 힐링을 모티브로 하는 곳이어가지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막 힐링 하는 거 멋지다. 딱 휴양지 느낌이 나는 요가 스튜디오예요. 이쪽으로 나가면 지금 하고 있네. 여기서 여기가 바로 아웃도어 요가 하는 데인데 와 멋있다. 이렇게 밖에 요가원이 차려져 있어요. 너무 기대돼요 여러분. 헬로 하이. I just needed to bring him today. You see the clay? Yes. It's gonna be good. It's gonna be tied up. Okay. Thank you. Exploring. Oh, bless you. Yo. All right. What's happening? I miss you. Oh, thank you, Mal. Thanks for coming. San Diego에 오면 꼭 먹어봐야 된다는 힐즈 BBQ에 왔습니다. 그 샌디에고 베이스 에일 맥주래요. 근데 진짜 맛있다. 여행을 하는 게 좋긴 한데 좀 이렇게 오래 여행을 다닌 적이 처음이라 집을 많이 비운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저는 콘슬로랑 포테이토 샐러드랑 소고기 립을 시켰습니다. 진짜 맛있대요. 근데 소고기 립이 얼마나 크냐면 제 손만 해요. 진짜 진짜 크죠? 오늘은 좀 뜯을 수도 있어서 이거 손 닦는 것도 가져왔어요. 미국 사람들은 손으로 잘 집어먹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라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데 오늘은 한번 먹어볼까요? 진짜 크죠?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이 정도면 미국에서 진짜 제일 진짜 대박 맛있는 거예요. 어떤 맛이냐면 이게 소고기인데 진짜 부드럽게 잘 뜯어지고 비비큐 소스가 시큼하고 달고 짜고 비비큐 소스가 진짜 미쳤어. 소스를 듬뿍듬뿍 찍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여기 샌디에고 오면 와볼만 한데요? 완전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가? 걔 아기가 I never seen the pancake with the chocolate, so it's really? Yeah. Oh my gosh. Where are you from? Korea. Oh, okay. Yeah. Where are you from? I'm from Boston. Boston? Yeah. Okay. I'm from Brazil, but I live in Boston. Oh, okay. Yeah. I'm from South Korea, but currently living in New York. Oh, New York? Yeah, yeah. It's in the city or. Yeah.
I mean, maybe not this girl, this section. Okay, so yeah, they get the good. Careful. Yeah, that's good. Be careful. Why? A little bit. You don't remember yesterday? Because of the beer pong. Yeah. What happened? She was sweating hard. I gave her the ball. She was like, what did you do? Just there. You just like handed just her the ping pong ball and she was like, oh, thank you. And then she like bumped into this guy and like rubbed his back and was like, I'm sorry. Oh my god. Going on now, do you see what I mean? Nobody gives a damn.